늘 이게 문제라니까 그냥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버리면 마음 편하거든. 고현님 맞추셨으면 몰라볼 뻔했군. 안부는 무슨. 서로 안부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. 여보세요? 아빠, 나 연구소 왔는데 지금 사무실에 계시죠? 금방 도착해요. 지금 아빠 안 되는데. 에이, 안 되긴 뭐가 안 돼요, 다 왔는데. 엄마가 갖다 주라고 한 거 있어서 그것만 드리고 갈게. 내 얘기도 체크하고. 아니, 내일 집에 가서 해. 다 왔거든요? 배달 왔습니다. 말 참 안 듣는다. 쓰레기통 풍으로 있나? 누가 사탕 껍질을 여기다 버렸대, 교양머리 없이. 나 지금 완전 심각해. 절실하게 대화가 필요하다고요. 뭔데? 무슨 일 있어?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? 아빠 딸 지금 완전 잘릴 위기예요. 난 경찰 그만둬도 좋아. 네? 너 처음에 경찰 한다고 할 때부터 별로였어.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. 아, 위험하지 않게 알아서 하려니 했지. 지금은 달라. 뭐가요? 혹시 팀장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아빠,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팀장님 사건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. 알아보긴 뭘 알아봐. 아,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일이 한둘이야. 세상 일 다 참견하려고 그러니? 혹시 전에 말한 네가 좋아한다는 남자 그 팀장이야? 그건 이 일이랑 상관없어요. 까맣게 잊어주라고 했지. 상대방이 거절할 땐 받아들이는 것도 예의야.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. 이 사건 뒤에는 분명히 끔찍한 뭔가 있다고요. 끔찍한 게 있으면 더더욱 관둬야지.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.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. 네가 그럴 힘이 있어?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. 혜원아,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아빠. 미안하다.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. 아니에요. 신경 쓸 일 많으실 텐데
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. 갈게요. 조심해 가라. 아빠도 좀 쉬세요. 나 때문에 일부러 혜원이를 팀에 넣은 것 같은데 굳이 피할 필요가 있었나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딸을 사랑한다면 요것만 간단히 해볼까? 원하는 게 뭐야?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비밀 실험실 그리고 지연근의 현 위치. 각한테 내 공식을 적용했다며? 그래서 100살이 넘은 지금도 아주 건강하다고. 그런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. 뭘 어쩌려고?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난 그럴 힘이 있거든. 도정우, 네가 한 일은 기적이야. 모두가 찾아서 헤매던 해답을 겨우 8살 아이가 찾았어.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공식을 발견했잖아. 왜 완성된 공식 일부를 지웠지?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. 그 머릿속엔 공식 생각밖에 없나? 죄책감 같은 거 안 느껴져?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그 실험 때문에 뇌가 터지고 고통스럽게 죽어나갔어. 그걸 지켜보는 당신은 괴롭지도 않았어? 실험지가 죽어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과학자가 될 자격이 없어. 공평하네. 그 실험지도 과학자가 느낄 고통에 마음 아프진 않을 것 같거든. 날 죽이면 혜원이가 널 용서할 것 같아?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. 내가 당신을 죽였다는 걸 알면 당신 딸 기분이 어떨까? 결국 고통받는 건 당신 딸이야. 그러라고 옆에 둔 거라고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이러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? 온통 불공평과 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죽고 사는 것만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일이었는데 내가 그걸 바꿀 뻔했더라고. 생각해봐. 힘 있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?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? 말해. 비밀 실험실. 그리고 지영군 지금 어디 있어? 괜찮습니까? 아, 괜찮아요. 당장 찾아. 저쪽으로 찾아. 예. 어디 가셨지? 핸드폰도 두고 가셨네. 현우가 왜 여기 있지?
쫓는 기분이 훨씬 낫군요. 너무 오래 쫓겨 다녔거든요, 나. 얘기 듣고 나서 기억이 났어요.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었던. 113번 맞죠? 나를 기억해?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안 들려?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. 이기는 편에 선 거죠. 나도 머리에 문제가 있대요. 하지만 치료를 해준다더군요. 만들어준 약 덕분에 평생 시달리던 두통도 나아졌고. 그래서 충성하는 개가 되기로 했다? 이기는 편에서 뭐라니까요? 늘 이게 문제라니까. 그냥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버리면 마음 편하거든. 생각하면 그렇게 해. 함부로 말하지 마. 그런 게 아니라니까. 그 고구름을 단단하게 포기한 인간 누가 존중해 줄까? 또 실패네. 또 모조리 실패인가요? 이래서야 어디 사람한테 적용하겠나. 유출된 공식은 아직인가요? 더 노력해봐야죠. 실험체들 추가 수급이 필요한데요?
창문 열어놓고 가셨나 보네. 원장님도 참. 너 이 새끼 제정신이야? 지멋대로 뛰쳐나가더니 씨. 이제 문재용 그 찌질한 새끼는 잊어버려. 너 누군가 죽여야 할 때만 나타나겠다. 다 죽여버리지 뭐. 문재용 같이 답답한 새끼는 필요 없어 이제. 재웅이한테 친구 생긴 거 같다고 한 거 기억나? 제이미 레이튼 하얀 밤마을 112번이더라. 참사의 날 함께 마을을 빠져나왔던. 뭐라고? 그리고 113번 도정호, 드디어 만나는 건가? 날 두고 간 자기만 한 나쁜 놈들. 열어? 알았어. 여기. 서둘러야겠어. 남은 백야재단 놈들. 이젠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. 그리고 나서. 죽을 때까지 즐길 수 있다는 이게 진짜. 대표님, 잘 지내셨죠? 네, 이사님. 오랜만입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나 보고 싶었어. 우리 선생님 드디어 오셨네. 이사님 조심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기분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? 아 인정. 네 진짜 인정. 그 자강몽이니 뭐니 그것도 진짜 같고 또 사고 안 치니까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마약이 아니라 호르몬이니까 테스트에도 안 걸리고. 다행입니다. 아 근데 조금 아쉬워. 조금만 더 할 때 딱 그때 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심리치료니 뭐니 그딴 거 말고 난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한데.
이 건물 얼마나 할까? 아버지가 한강병원 원장 이병선이라서 그런지 돈이 많은가 보네. 건물주에 자기 사무실도 있고. 투자 컨설팅에서 CEO라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있으면 백수니까 뭐 명함 팔라고 차렸겠죠. 이 태수를 만나면 그 시계가 뭔지 알 수 있겠죠. 죽은 백승재도 그 시계를 차고 있었으니까.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시다고요? 네, 그래요. 예전에 백승재 새끼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만나서 막 미친 짓도 많이 하고 즐거웠는데, 근데 그 새끼가 죽고 나서 뭘 해도 재미가 없어. 이 삶에 낙이 없네. 꿈꾸는 것도 이제 별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. 꿈꾸는 건 좋은데, 근데 더 센 거, 더 진짜 같은 거 없나? 그럼 평생 꿈에서 안 깨고 싶을 텐데. 드시죠. 이건 이전 거랑 색깔이 좀 다르네. 평생 꿈에서 깨기 싫으시다면서요. 지금까지 드시던 약보다 더 진짜 같은 꿈을 꾸게 도와주는 약이에요. 꿈을 꾸는지도 모를 거야.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일 테니까.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? 아, 당연하지!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낮과 밤이 다르면 꿈,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려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행동을 하면 되고. 그럼 좋은 꿈 꾸시길. 이번엔 깰 필요 없을 거야. 그 전에 죽을 테니까. 사전에 이사님이랑 약속도 없으셨다면서요. 경찰에 가셔도 영장 없으면 못 들어가십니다. 아니, 이태수 씨 위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니까. 한번 전화해보라고. 아, 답답하네. 여기서 떨어지면은 스포츠카보다 더 빠르겠지? 12번 제이미레이트 조만간 다시 만날 거야.
형, 나도 같이 할래. 어, 그래? 아까 저거 봐봐. 여기? 응. 113명. 가자. 비밀연구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나? 그것도 모릅니다. 내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. 왜 여기서 내리셨지? 여긴 집 가는 방향도 아니고 완전 반대 방향인데.
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? 다음은 알지? 빠른 공포. 그 다음은 나도 장담 못해. 주사기를 목을 찔렸는데 무슨 약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.
이성천들은 뭐야 긁힌 자국까지. 트럭이 팀장님 차를 들이받았어요. 도경정, 도정우 경정, 내 말 들려? 머리 부딪혔어? 모르겠어요. 그래도 주사기에 찔리기 전까진 괜찮았는데. 외상은 크지 않아. 자세한 검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 봐선 마취제 같은 걸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마. 검사 결과도 별다를 게 없고 외상도 크지 않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. 공강이도 좀 쉬어. 나 유해 가서 좀 더 필요한 거 챙겨올게. 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. 쉬고 있어. 잘하셨어요. 응? 뭘? 지금쯤 올 때가 됐겠죠? 황 차장님한테 전화하셨죠? 아니, 난... 괜찮아요. 이해해요. 나라도 그렇게 질 테니까. 자수의 도경정.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닐 거야? 어떡해요, 팀장님?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잠깐만. 경찰이 오지는 않을 거야. 알았어. 끊어. 죄송합니다. 놓쳤답니다. 들었습니다. 어찌됐든 앞으로도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언제까지 찾아가실 겁니까? 협조해 주신 만큼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어째서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고.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. 또 연락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언제까지 그렇게 놓치기만 할 거야? 죄송합니다. 공일도 박사가 연락할 거야. 시키는 대로 해. 네, 알겠습니다.
노트북 팀장님이죠. 팀장님이 노트북에 내 지문 입력해 놓은 거죠. 하얀 밤마을, 우리 아빠, 그리고 팀장님. 도대체 거기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진실은 곧 밝혀지지 않을까? 나도 데리고 가요. 지금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? 알아요.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. 굳이 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도 하고.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. 난 그냥 네가 이 모든 걸 다 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. 그런데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꼭 찾아와.